여러분, 오늘은 붉은 보석 또는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비트를 이용해서 항암 김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다른 항암 김치 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코스코에서 구입한 갈릭 솔트와 땅콩 견과류로 만드는 항암 김치입니다. 젓갈이나 풀죽이 들어가지 않는 초간단 비건 항암 김치 레시피입니다. 비트가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붉은 색소 베타인 성분 때문에 사실 손질하기가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먹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트 깍두기를 만들었답니다. 깍두기로 만들어서 숙성시켜 드시면 간편하니 드시기도 좋지만요. 비트 특유의 흙맛이 사라지고 아주 아삭하고 맛있는 김치가 된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에 의해서 조리되는 동안 손실되는 베타인의 영양적 손실도 막을 수 있어서요. 비트의 영양분을 온전히 다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레시피인 것 같습니다. 비트로만 김치를 만들면 비트 특유의 흙냄새가 있어서요. 무와 비트를 섞어서 반반 깍두기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맛이 있답니다. 무를 먼저 깍둑썰기 해주세요. 비트는 도마를 붉게 물들이거든요. 비트도 깍둑썰기 해주세요. 올리고당 두 수저를 넣어주세요. 갈릭솔트 총 3큰술이 들어가는데요. 골고루 뿌려지게 뒤집어 가면서 조금씩 분산해서 뿌리셔요. 다시 소금 좀 뿌려주세요. 마구 쓱까가 뒤집어 주세요. 다시 또 소금 뿌려 주세요. 다시 쓱까 주세요. 마지막으로 남은 소금 다 넣어주세요. 뒤집기 한 판. 골고루 잘 뒤집어서요. 절여지는 동안 홍고추와 파를 송송 썰어 주세요. 이번에는 항암 김치라서요. 셀레늄이 아주 많은 브라질넛, 땅콩, 해바라기 씨, 호박씨도 넣었답니다. 자, 이제 대충 뽀사주세요. 마늘도 맑히 뽀사주세요. 무와 비트가 적당히 숨이 죽었네요. 이제 고춧가루를 아까 소금 뿌리듯이 계속 뒤집어 가면서 적당하게 분산해서 뿌려서 골고루 묻혀주세요. 이렇게 고춧가루를 먼저 묻혀두시면 적은 양의 고춧가루로도 재료를 붉게 물들일 수 있답니다. 고춧가루가 어느 정도 불었다고 생각이 되시면요. 생강가루, 파, 마늘, 땅콩 견과류 가루를 넣고 버무려 주세요. 뚜껑을 덮고 이렇게 마구 흔들어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치 국물 넣는 것도 잊지 마시고 꼭 넣어주세요. 이렇게 붉은 보석 혈관 청소부 비트 깍두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비트 깍두기 담근 지 일주일 정도 되면요. 훨씬 더 붉고 예쁘게 물들면서 숙성이 잘 돼서요. 더 아삭하고 아주 맛있답니다. 비트에 함유된 붉은 색소인 베타인 성분은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폐암 등 암을 예방하고 폐렴 등 염증을 완화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특히 비트의 베타인 성분은요, 토마토의 8배로 항산화 작용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비트는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서요, 적혈구 생성은 물론 혈액을 조절해 주어서 빈혈 예방에 효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비트는 열량이 적으면서도 저지방 식품이어서요,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며 피부 건강에 특별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개선, 소염,
해독, 소화를 돕고 간 건강에 좋으며 기력을 높여서 두뇌 건강을 돕는다고 해서 비트를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요. 혈압약 복용 중이시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